휴가의 계절입니다. 가끔 여행을 가줘야 살아가는 데 활력이 되죠. 여행 중에 여행지의 풍경을 도화지 속에 그려서 추억을 간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반 스케치를 위한 소품 나무를 그려볼 건데요. 이번에는 조금 이국적인 야자나무를 그릴 겁니다. 사진을 보니 야자수나무가 여행을 오라고 손을 흔드는 것 같네요. 삐죽삐죽한 나뭇잎들이 우산 모양으로 펼쳐져 있네요. 길기도 참 깁니다. 우선 큰 나뭇잎들을 찾고 나뭇잎 줄기를 관찰해봅니다. 하얀 선으로 그린 부분은 잘 남겨두셔야 돼요. 그 줄기 사이로 삐죽한 잎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선으로 그은 부분은 앞부분의 나뭇잎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표현해 주시고 나머지 뒷부분의 잎들은 힘을 조금 빼주면 됩니다. 커다란 나무 기둥은 나뭇잎처럼 화려한 부분은 아니지만 견고하고 밋밋하게 묘사를 해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쭉 뻗은 나무지만 살짝 곡선을 잡아줘야 밋밋하지 않죠. 사람들이 익힌 나무를 타고 야자수 열매를 따오겠죠? 참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럼 직접 펜으로 그려보죠. 제가 사용한 펜은 0.6포인트 유성펜입니다. 유성펜이라 물을 묻혀도 번지지 않아요. 어반스케치나 수채화를 할 때도 자주 사용하는 펜입니다. 먼저 크게 나무 형태를 잡아줍니다. 큰 가지들을 대략 스케치해주고요. 아직 뭘 그리는지 감이 잘 안 오죠? 제가 봐도 엉성해 보입니다. 큰 줄기의 밝은 부분은 잘 남겨둬야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 야자수 잎을 그려줍니다. 앞에 보이는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그려주고 뒤에 부분은 살짝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그림다우니까요. 마음을 비우고 천천히 보이는 잎들을 다 그려주면 돼요. 한땀 한땀 이렇게
잎사귀들을 다 그렸으면 이제 남은 기둥을 그려야죠. 기다란 기둥은 살짝 곡선을 띠면서 쭉 뻗어있는데 나무 기둥에 묘사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보이는 대로 다 그려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정밀 묘사처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느낌 있게 특징적인 터치들만 해주면 됩니다. 전체적인 빛의 흐름을 살짝 그려주시고 정리해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멋진 야자나무가 짠! 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풍경 그림 한 장 다 채우기 힘든데 이렇게 소품 하나씩 완성해 보시면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열심히 일한 그들 떠나라. 열심히 일한 분들만 떠나세요. 당장 표 끊고. 여유 없으면 방콕하면서 딩고루루 하고 영화 보는 것도 꿀잼이죠. 난 집이 제일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